너무 예쁘죠? 또 너무 예쁘죠? 섹시한 느낌. 너무 귀여워. 너무 예쁘죠? 너무 예뻐. 너무 멋스럽게. 너무 잘 어울려요. 짠! 안녕하세요, 설아씨.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지컷 매니저 한지연입니다. 지컷은 골든컷의 약자예요. 저희 제품은 약간 모던하면서 세련된 시크 페미니를 지향하고 있고요. 뉴트럴 컬러랑 얼씨 컬러 룩으로 많이 선보입니다. 첫 번째로 사라 씨가 입으신 투피스예요. 퍼프 블라우스와 스커트가 따로 구성된 아이템이에요. 퍼프처럼 이렇게 살짝 봉긋해서 뭔가 되게 여성스러운 느낌도 보여주고 좀 로맨틱한 느낌. 자켓 느낌으로 이런 식으로 연출해 주시고 미니백. 이런 식으로 연출해 주시면 포멀한 느낌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미니백 노란색 포인트에다가 자켓 스타일링이 되면서 캐주얼해지지 않았나요? 살짝 벗어볼게요. 티셔츠 하나에 요 하이웨이스트 스커트 벨트 세트니까 이런 느낌으로 해서 입어주시면 또 너무 예쁘지 섹시한 느낌. 이런 골드 액세서리랑 이런 레드 립 이렇게 매치를 하면은 조금 더 세련되고 너무 예쁘지 않나요? 찰떡이에요. 네, 하나 더. 올해도 작년에 이어 얼씨룩이 꾸준히 사랑을 받다 보니까 베이지나 아이보리, 카키 같은 얼씨룩 컬러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거 샌드 컬러. 여기 퍼프 소매와 약간 뒤 라인에 셔리가 잡은 약간 캐주얼 룩에 약간 귀여운 자켓 하나 걸쳤다고 지금 확 느낌이 다르죠? 네. 여기에다가 네.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스니커즈랑 매칭하면은 좀 굉장히 편안하면서도 여성스러운 룩을 연출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귀여워. 이제 새로운 데님 스타일링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너무 편한데요? 허리 핏은 잡아주면서 깔끔하게 떨어지는 이 스트레이트 핏의 와이드 팬츠. 요즘에는 이제 스키니보다는 다들 와이드 팬츠를 선호를 하시잖아요. 네, 여기에 이런 자켓들 살짝 붙여주시면 또 너무 예뻐요. 클래식한 느낌의 이런 테일러드 칼라 자켓. 살짝 이런 셔링 디테일들이 바로 지컷입니다. 와이드한 느낌이 있다 보니까 너무 차려입은 느낌이 아니라 이렇게 좀 편안하면서도 시크한 느낌. 네. 거기다 저는 이렇게 힐 같은 거 매치해도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좀 매치를 센스 해봤어요. 생기. 정말 센스쟁이에요. 여기에 이런 벨트 하나로 포인트를 주시면 돼요. 네. 이거 되게 대박템이라고 하시지 대박템. 않으셨나요? 지금 고객님들이 여기서 꿀팁이에요. 네, 네. 아이고 방송이 나오고 소리야. 있네요. 난리가 났네. 벨트를 살짝 안쪽으로 묶어주시면 모두나 이쪽으로 살짝 연출할 수 있겠죠? 네. 이런 프린트 원피스에다 일부러 레이어드해서 보여드리는 건데 쭉 걸쳐서 입으시면 약간 여성스러운 시폰 원피스지만 약간 테일러드 컬러로 약간 포멀한 그런 느낌. 그리고 사라씨 하나 더 준비했어요. 봄에는 네, 트위드죠. 사라씨 여성스러운 포인트로 왜 진주 귀걸이 같은 거 있잖아요. 매칭을 하면은 되게 여성스러우면서도 우아하면서도 또 캐주얼한 느낌. 골드 느낌으로. 네, 그리고 여기 소매 부분이 이렇게 넉넉합니다. 타이트하지 않고 딱 이런 느낌으로. 또 다른 룩을 소개해 드릴게요. 너무 예뻐요, 사라씨. 역시 모델이시라가지고. 여러분, 일단 편해요. 너무 편하고 하이웨이스트로 이렇게 디테일이 더 날씬해 보이고 좀 슬림해 보이는? 이걸 또 다르게 또 연출하실 수 있는 팁이 있습니다. 이런 패턴 스커트에 같이 이렇게 코디하시면 위에는 차분한 느낌이니까 아래 스커트를 좀 화려한 패턴으로 느낌이 또 확 살아나는 느낌이 있네요. 제가 이제 이 안에 셔츠를 하나를 입고 있어가지고 사라씨 나오실까요? 네, 짠! 네, 짠! 화이트와 카키는 역시 정답입니다. 자켓을 한번 쭉 걸쳐볼게요. 디테일로 인해서 훨씬 캐주얼한 감이 좀 있죠. 루즈 핏이니까 걱정 마시고 그냥 편하게 입으시면 됩니다. 자, 이게 이 티셔츠가 바로 특가로 짠! 네, 히든 세일로 90장만 지금 밑에서 바로 구매하셔야지 안 그러면 지금 품절되면 끝입니다. 네.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시폰 원피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시폰 원피스 핑크 컬러 준비했습니다. 샤랄라 샤랄라 봄이 온 것 같아요. 아 너무 기분이. 예쁘다 사라씨. 너무 살랑살랑. 기본적으로 일단 다 편해요. 사선으로 이렇게 디테일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슬림해 보이는 효과를 확실히 주는 것 같아요. 시폰 원피스의 트렌치코트는 그렇죠. 찰떡이죠. 이번 신상품 중에 제가 제일 너무 좋아하는 스타일. 이 디테일이 있어요. 코팅된 면백이라 힘 있는 이런 맵시를 잡아줄 수가 있거든요. 얘는 되게 좀 멋스러운 느낌? 또 다른 독특한 코팅 스파프를 이렇게 슬리브 쪽 묶어주시면서 연출을 하시면 살짝 포인트를 주면서 또 다른 느낌을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어깨 라인에만 쏙 이런 식으로 이게 분위기 있는 느낌인데요? 그렇죠. 길이가 굉장히 길게 나왔어요. 더 길어 보이는 느낌도 나고 시원시원한 느낌이 나서 약간 시크한 네, 느낌으로 시크한 같이 공존하는 느낌으로 입어주시면 훨씬 스타일이 더 살죠? 지금 이거 말고 이제 또 소개할 게 남아있어요. 네, 너무 예뻐요, 블레. 이렇게 좀 귀여운 느낌이 드는 원피스나 포인트가 있는 거는 부츠 이런 것들을 매칭을 해서 좀 중화시키는 걸 좋아해요. 밑단이 굉장히 언밸런스한 걸 보실 수 있어요. 여기가 조금 더 짧고 여기가 좀 더 길고 보세요. 여기에 약간 이런 오버사이즈 니트랑 레이어드해서 이렇게 입어주시면 또 예뻐요. 밑단이 살짝 이렇게 트여있는 니트를 해주시면 좋은데 야심차게 또 준비한 야상 스타일 요거 준비하느냐고 정말 힘들었어요. 너무 가볍고 너무 편하고 디테일 너무 예쁘고 이 소매 스트링으로 처리되는데 확실히 이 느낌이 달라요. 이런 식으로 연출해주시면 너무 예쁘죠. 외투를 또 가져갈까 말까 막 이런 고민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이거 진짜 너무 가벼워요. 뭐 다른 말 할 필요 있나요? 옷이 너무 예뻐요. 잘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거 있으시면 구매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CK진이 방송될 예정이에요. 다음 주 수요일 9시에 진행됩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